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꽃 보다가 더 늦어지면 또 오므려 버릴 것 같아서 지금도 살짝이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데요. 활짝 더 폈었는데 오후 늦은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또 살짝이 오므리고 있네요.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죠? 별의 눈물입니다. 이름도 예쁜 별의 눈물이에요. 너무 화사하고 이쁘게 피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박하장꽃이 정말 오래가죠. 별처럼 반짝반짝합니다. 햇살이 쨍하니까 더 빛나네요. 박하장은 노지 월동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좁은 분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추울 때는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 베란다 안으로 들여주고 있답니다. 이제 조금 묵어서 얼굴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제 분갈이 해줬던 블루 다이아몬드, 이거 슬립분 20cm, 20호입니다. 지금 자리 잘 잡고 있고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몸살 없이 잘 지내주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주 걱정이 되면 완전히 털지 마시고 반 분갈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몸살 없이 분갈이 하는 데는 완전 트는 것보다는 걱정되시는 분들이 참 분갈이 하고 나서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네요. 저는 완전히 털지 않고 한 3분의 2 정도 털고 새우으로 갈아줬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크리스마스 로즈. 정말 이거 보세요. 이 꽃술이 이렇게 있는 것은 최근에 피었다는 뜻입니다. 또 오래된 아이 한번 보내주세요. 꽃도 핀 지 오래된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디 갔지? 이 아이. 이제 꽃술이 없죠. 꽃술이 꽃 피고 나서 한 2-3일 있으면 꽃술이 막 우두둑 떨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요 꽃 모양으로 오랫동안 또 견뎌준답니다. 엄청 오래. 제가 꽃 피운 지가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꽃대가 쭉쭉 쳐지고 해서 제가 이렇게 꽃 이렇게 지지대를 대주고 이렇게 울타리처럼 묶어줬답니다. 보세요. 금방 또 피어나는 이 작은 꽃순이도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고개를 들라. 정말 색상이 오묘하고 이쁘죠. 너무 예쁩니다. 이 꽃대 좀 보세요. 뒷모습도 정말 예쁘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고개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아까 보라 계열, 붉은 계열 꽃도 있는데요.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꽃색이 어쩜 이럴까요? 이 아이는 약간 습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조금 뭐 습기를 머금을 수 있는 흙으로 제 생각으로요. 그렇게 심었는데 지금 예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유리호프스라는 아이랑 같이 분갈이를 했었거든요. 이 유리호프스도 이 아이는 약간 건조하고 까실한 흙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요. 그래도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꽃대를 계속 올려주고 꽃이 지면서 피면서 제가 숨짓기를 했는데 또 숨짓기 한 또 대로 또 위에서 네 개씩 이렇게 올라오죠. 꽃이 엄청 많이 이렇게 순이 풍성하게 올라오죠. 밑에서는 원래 키워지기를 네 대 다섯 대였는데 제가 한 대 너무 삐죽 튀어나와서 제가 잘라서 삽목을 했습니다. 그 삽목한 아이들이 또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죽고요. 이 꽃 색깔이 너무 예쁘죠. 코스모스도 아닌 것이 너무 화사한 이쁩니다. 여기 삽목이들이 다 살았죠. 우리 풍로초 근상이 꽃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김선아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보내주시던 묵은둥이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근상으로 심어봤는데요. 작년 11월에 근상으로 제가 심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 잘 잡고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벨. 우리 보라 겹꽃이랑 핑크 겹꽃이랑 키우고 있던 아이들 분갈이 하면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외목대처럼 이렇게 분갈이 했는데 그럭저럭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 핑크는 외목대 골라서 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새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또 햇빛 많이 보여줘야 되겠죠. 색감이 햇빛을 보여줘야지만 저렇게 핑크가 이렇게 진하게 나오거든요. 또 피고 나서 한참 있으면 또 연해지기도 하지만 햇빛을 저기 밖에 바깥쪽에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 색감이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색감이 햇빛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답니다. 이 마가렛도 핑크해야 할 아이인데 햇빛이 부족해서 이렇게 연한색 거의 흰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어나는 아이도 거의 색감이 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햇빛을 더 많이 봤다면 거의 더 원래는 좀 핑크색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남향이라 보니까 지금 점점 해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햇살이 부족하거든요. 여름 되면 오히려 덥기는 더운데 햇살은 부족하고 그런 아이러니한 겨울에는 오히려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남양집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시래기 위에 이렇게 거리대로 이렇게 밖에서 내놓고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네 정원으로 왔다가 갔다가 그러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오소행초. 지금 밑에 아래층에서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원, 제가 쇼츠로 원 이렇게 줄기 이렇게 올라간 아이는 샹들리에 같이 진짜 이쁘게 펴져서 제가 쇼츠에다가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요. 그 위에서 한 단이 더 올라와서 또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밑에 꽃진 모습도 한번 볼까요? 이 꽃지고 있는 꽃이 이렇게 하얗게 끝에 하얗게 있는 모습이 꽃이 지고 남으면은 요렇게 남아요. 요렇게 남죠.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죠. 밑에 아래층에서 이렇게 꽃을 끊임없이 올려주고 있어서 이 가오스 앵초 정말 요 아이는 소박한 다육맘님이 보내주신 아이인데요. 정말 꼭볼 때마다 행복하고 소담함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할리아는 색감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연꽃마냥 원래 첫 꽃이 그랬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꽃이 지금 색감을 좀 달리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또 햇빛이 엄청나게 필요한 아이잖아요. 제가 베란다에 계속 붙잡아 줄 수가 없어서 오늘 동생네 베란다로 들고 동생네 정원으로 들고 가서 좀 넓은 분에 분갈이해서 또더 꽃 많이 피워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도 꽃들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환경에 따라 참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더 행복한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앵초도 굉장히 꽃이 사랑스럽고 예쁜데. 꽃이 없죠. 입장은 지금 짱짱하죠. 햇빛을 더 보여주면 또 꽃대가 더 올라올 텐데 싶어서 여기 밑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동생네 정원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세이지. 볼 때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 세이지가 제가 삽목 하나 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유리컵에. 유리컵이 아닙니다. 투명컵, 테이크아웃 컵입니다. 여기서 겨울 지내고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줬습니다. 색감이 더 짙었는데 좀 연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추자도 사랑초가 요즘 또 꽃을 피워주기 시작하네요. 이 아이가 좀 피었다 쉬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청사랑초랑 비슷한데 또 뭔가 다른 것이 있겠죠. 이름이 또 추자도 사랑초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지인 언니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은 남의 멸치랑 콩이랑 언니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나눔도 했고요. 꽃색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리고 이 댄섬이라는 아이인데요. 아, 제가 꽃이 만개하면 보여드리려고 기다리다 했는데 활짝 핀 시간을 제가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만 피워줘도 예쁘죠. 댄섬은 꽃이 이쁜 아이랍니다. 그리고 외목대나 근상으로 키워도 근사한 댄섬입니다. 흑진주도 분갈이 해줬는데요. 아, 꽃 많이 달았던 만큼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꽃 많이 피워주고 꽃 많이 맺었잖아요. 여기 보면 꽃 많이 맺어 있는데 꽃 더 많이 피워줄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부러진 거 또 분갈이 하면서 부러진 거 이렇게 삽목에 놨더니 이렇게 지금 꽃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흑진주네요. 이렇게 콩분에 심어놔도 충분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흑진주인지 블루 다이아몬드인지 이름표가 안 붙었네요. 요 큰 겨페추니아 종류들은 삽목이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콩분에서 지금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햇빛 보여주려고 켜켜이 쌓아놨습니다. 요 신동꽃은 여전히 예쁩니다. 이 사랑스러운 칼란디바 꽃 좀 보세요. 제가 삽목이로 키운 아이인데요. 꽃송이가 어쩜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쁘죠.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베란다 아니라 조금 늦게 피지만 충분히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겹꽃이 칼란디바고 꽃은 카랑코이라고 부르죠. 너무 예쁩니다. 햇살 받고 있는 모습이 더 예쁘네. 보석같이 예쁩니다. 그리고 악세사리도 있는 우리 백리향이 이제 노지에서는 지금 꽃을 달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베란다 안에는 아직 햇빛이 부족해서 아직 꽃을 못 피워주고 있습니다. 꽃을 피워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꽃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꽃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